안녕하세요. 한방24K 리셈 한의원 전호점 조승근 원장입니다. 긴 얼굴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원래부터 얼굴이 긴 편인 경우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내 얼굴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나이 들어서 얼굴이 길어지는 원인과 예방법, 시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력의 영향으로 살이 아래로 흘러내리지만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뼈를 서로 단단하게 붙여주는 결합성 섬유 물질이 느슨해지고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뼈를 지지해주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얼굴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상악이 좁아지면 앞 광대가 밑으로 내려와서 얼굴이 길어지는데요. 긴장을 잘하는 사람들은 상악이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가 진행되면서 옆 광대는 벌어지고 광대 밑이 꺼지는 땅콩형 얼굴이 되면 얼굴이 길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앞광대는 올려주고 옆광대는 모아주는 것입니다. 앞광대가 올라가면 광대 바로 위에 붙어 있는 근육도 같이 리프팅 되기 때문에 얼굴이 짧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손바닥 가장 두터운 부위를 앞광대에 밀착을 시켜서 앞광대를 올려줍니다. 하나, 둘, 셋. 옆광대를 모아줍니다. 하나, 두, 셋. 이 동작은 3초씩 3세트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상악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동작입니다. 맨손으로 하기가 싫으시면 이렇게 폴리 장갑을 끼시고 상악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상악을 살살살살 풀어주고 부드럽게 해준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동작도 3초씩 3세트를 하시면 됩니다. 코의 끝부분을 입 천장에 대는 뮤잉 운동으로 앞 광대 밑에 근육의 힘을 길러줍니다. 이 동작만큼은 수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긴 얼굴을 적극적으로 교정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리셈 순수본 안면 교정으로 벌어진 뼈는 모아주고, 처져 있는 뼈는 올려주고, 틀어진 뼈는 제 위치를 잡아주는 이 교정을 하시게 되면 얼굴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앞광대에 처진 살을 실 리프팅으로 올려주게 되면 얼굴이 짧아 보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긴 얼굴을 적극적으로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